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에서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미사일 탄두 중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국 국방당국의 조율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복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11시 10분부터 약 40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통화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사거리 800km에 500kg으로 제한된 미사일의 탄도 중량이 최대한 확대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미국의 신속한 전략자산 전개로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보여주고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데 양국이 보인 공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달 초 북한의 ICBM급 도발 관련 통화에 이어 25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13년 만에 강력한 허리케인 하비로 미국 남부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 심심한 위로의 뜻도 전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